언제나처럼 노래 모양부터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젖은 눈을 감추려고 피 속에서 울고 있네. 동그라미 치세요. 쏟아지는 이 비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빈 술잔에 눈물뿐인데. 데모 치세요. 그 누가 이 비를 멈출 수 있나 이 눈물을 내가 마신다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. 자,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니까 얼추 불러질 것 같지요? 이 노래는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리 딱만 챙기면 이 노래는 부르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. 제가 이따가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동그라미 치면 그 동그라미만 쳐놔도 따로 부르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처음부터 한번 가봅시다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동그라미만 치고 다시 불러볼게요. 내가 동그라미, 스메 동그라미. 한 남, 한 박자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? 끊어주시고요. 자다 동그라미 하세요. 첫째 줄은 땡겨 부르네요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다시 한 번만 더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. 자, 이 첫째 줄에 이 노래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. 밀당 먼저 챙겼고요. 땡기고 끊어서 부르는 거. 그 다음 한 남자가 아래 위 아래 위. 이 노래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쳐박는 게 중요합니다. 한 한에 내려가는 화살표, 자에 내려가는 화살표. 한 남자가 요거예요. 아래 위가 표시가 확실히 나야 돼요.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. 한 번 더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 같이 해볼게요. 시작. 비 오는 거리 에 서서 여러분 시작. 오케이 잘하셨어요. 지금 잘하셨어요. 한 번 더 시작. 동그라미부터 칩시다. 비 한 글자, 오는 두 글자, 거리 두 글자, 에다가 내려가는 화살표. 여기도 두 번째 줄에도 쳐박는 게 있습니다. 에가 쳐박는 거예요. 서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.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애가 한 번에 애가 아니고 콩나물 대가리 두 개부터 애에 서서 여기까지 놓치지 마시고 좋았어요. 그럼 두 줄 불러봅시다.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. 오케이. 약간 끊어지듯이 불렀는데 지금 보면 노래에 빨래줄은 붙어있습니다. 즉 부드럽게 불러야 되고 아까 말했습니다. 이 노래는 섹시한 노래다. 즉 여러분이 섹시하게 불러야 되는데 아이씨. 어떡하지? 어디서 찾지? 부드럽고 섹시하게 불러야 되는 게 이 노래 포인트인데 아무리 찾아도 섹시가 안 보여서 좀 갑자기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은. 그래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봅시다. 두 줄 부드럽게 불러봅시다. 이제 아까는 딱딱하게 연습했으니까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젖은 눈을 감추려고 시작. 뭔가 이상해 지금 그죠? 젖은 눈을
손동그라미, 은동그라미, 눈을 동그라미 밀고 밀고 땡깁니다. 젖은 눈을 시작. 그냥 젖을 눈이 아니고 빨랫줄이 있는 젖을 눈 뒤집어 까면서 젖은 눈을이야 시작. 그 대신 또 감은 확실하게 쳐박아야 돼요. 감에다 내려가면서 크게 감 한 글자 동그라미 추려 두 글자 동그라미 감 추려고 시작. 고만 올리세요. 감 추려고 젖은 눈을 위에서 부르고 밑에서 감 추려고 이렇게 불러야 돼요. 시작.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트로트 부를 때 고음 잘해서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. 저음을 멋있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. 혼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. 그 한숨을 표현한 거야. 그러니까 감추려고 아니고 감추려 이거가 돼야 돼. 한숨이 탁 들어가야 돼. 젖은 눈을 감추려고 빗속에서 울고 있네. 빗속에서 울고 있네. 시작. 빗속에서 울고 있네. 그렇죠. 빗속 동그라미 에서 끊고 울 한 글자 시커멓게 동그라미 고가 높지요. 고에다가 체크 액센트 줄 겁니다. 울에다가도 내려가는 화살표. 지금 각 줄마다 네 줄 연습했는데 네 줄에 내려가는 화살표가 다 있어. 처박으란 말이에요. 빗속에서 울고 있네. 시작. 빗속에서 울고 있네. 울고 있네야. 울고 있네. 처음부터 네 줄 한번 불러봅시다.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젖은 눈을 감추려고 빗속에서 울고 있네. 천천히 불러본 겁니다.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? 시작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젖은 눈을 감추려고 빗속에서 울고 있네. 여러분이 불러봅니다. 시작. 쏟아지는 이 피는 시가 쏟아지는 이 피는 오케이. 아까 말한 계속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. 처박는 걸 잘하셔야 돼요. 뭐를 처박았어요? 이 동그라미 치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크게 쏟아 한 박자 두 개 끊어야겠죠? 지는 동그라미 끊고 땡기고 밀어줍니다. 쏟아지는 이 피는 야 시작. 쏟아지는 이도 그냥 한번 이가 아니고 이 보시면 빨랫줄이 갔다가 뒤에 점이 찍혀있죠. 이런 느낌. 이 피는 똑같지만 흔들어져. 이 피는 야 쏟아지는 이 피는 야 시작. 소나키라고 두 글자씩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. 소나에다가 별표 해주시고 여기부터 잘 불러집니다. 또
동그라미만 잘 치세요. 두 글자나 한 글자 알겠죠? 그것만 보면 됩니다. 다시 한번 갑니다. 시작. 쏟아지는 이 피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 가는 잠시 왔다 가는 시작 잠시 왔다 가는 잠시 동그라미 왔다 끊고 가는 동그라미 이제 노래 부르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 이 노래는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시작 쳐봤을까? 비를 쳐봤을까? 한번 불러본다. 다시 한번 시작.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. 비 쳐봤는 게 낫겠다. 지금 가는과 비가 음이 똑같아요. 내려는 갔는데 근데 어떤 걸 더 쳐봤을지 결정을 해야 돼. 둘 다 쳐봐보면 조금 재미없거든.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비를 쳐봐봅시다. 오케이? 다시 한번 더 시작.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그렇지 그거네 그럼 두 줄 한번 불러봅시다 쏟아지는 것도 시작 쏟아지는 이 피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아니 좋은데 비히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? 비우고 또 비워도 시작 비우고 또 비워도 똑같은 걸 두 번 불러도 돼 그런데 맛은 완전 다르죠 앞에는 비워를 땡깁니다 비워 동그라미 뒤에는 비를 밀었죠 비 한 글자 동그라미 땡겼다가 미는 게 표시가 확실히 나야 돼요 비우고 또 비워도야 시작 비우고 또 그렇지 이런 걸 알고 부르는 거랑 모르고 부르는 거랑 천지 차이가 채워지는 것 시작 채워지는 것 두 글자씩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 채워를 쳐박을 겁니다 채워 앞에다 내려가는 화살표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볼게 붙여서 시작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것 채워 쳐박는 거 아시겠죠 이 노래는 지금 모든 다 쳐받고 있는데 한 번씩은 예? 알아들이는데 고맙습니다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시작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오늘 너무 잘한다 빈술잔에 눈물 뿐인데 두 글자씩 시작 빈술잔에 눈물 뿐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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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뿐인을 보시면 뿐하고 인하고 음이 같을 때는 뒤를 살짝 들어주라고요 뿐인데 이렇게 불러야지 음정이 안 쳐져요 좋았어요 그럼 네 줄 한번 다시 불러볼게 네모 쏟아지는 이 비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빈술잔에 눈물뿐인데 잘 불러지나요? 동그라미 두 글자씩 쳐본 거 그것만 보고 불러도 이 노래는 얼추 불러져요 문제는 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한번 불러보죠. 덜컥거리는 데가 있는가 한번 봐야죠. 준비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 오는 거리에 서서 젖은 눈을 감추려고 비 속에서 울고 있네. 쏟아지는 이 비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 가는 비라고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빈술잔에
눈물뿐인데. 잘 불러지나요? 아이고, 이제 마지막. 그 누가 이리 피를 시작. 조금 너무 낮아요? 조금 높여서 연습할까요? 그 누가 이리 피를 시작. 그 동그라미 누가 동그라미? 이히히 세 번 흔들어주는 거 보이시죠? 이히히 피를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.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는데 뒤에 이는 흔들면서 밀고 그 누가 이히히 피를 치다. 멈출 수 있나 치다. 멈출 동그라미 수이 끊어주시고 수에다가 체크해서 액센트 한번 줍시다. 그 누가 이 피를 멈출 수 있나. 아이씨 걔는 앞으로 올려놨더니 뒤 죽을 뻔했잖아. 다시 조금 내려서 연습합시다. 그 누가 이 피를 멈출 수 있나. 이 눈물을 내가 마신다. 이 눈물을 을을 탁 올려주세요. 을을 올리는데 을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을 하고 올려도 되는데 문제는 뒤를 끊어주세요. 지금 상당히 밀게 그려져 있는데 끊는 게 훨씬 노래가 맛있고 부르기도 쉬워요. 그 눈물을 내가 마신다. 내가 동그라미 마 한 글자 신 한 글자 이거 알고 불러야 돼. 앤디 내가 마신다야. 내가 마신다. 그 눈물을 내가 마신다. 을 이렇게 올립시다. 이게 훨씬 낫네. 그 눈물을 내가 마신다. 시작. 됐네. 이제 그럼 이제 다 부르면 되는 거야. 다시 부르면 되는 거지. 박수를 빨리 한번 해봅시다. 내 가슴에 한 남자가 비오는 거리에 서서 젖은 눈을 감추려고 빗속에서 울고 있네. 쏟아지는 이 비는 소나기라고 잠시 왔다가는 비라고 비우고 또 비워도 채워지는 건 빈술잔의 눈물뿐인데. 그 누가 이 비를 멈출 수 있나. 이 눈물